코로나19로 판매가 위축된 도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대면 홍보 판매 행사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됩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은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간 강원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도내 16개 전통시장을 돌며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장별 대표 품목을 특가로 홍보 판매합니다. 영동 지역은 내일 양양 전통시장, 29일 동해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열리고 고성 간성 전통시장은 11월 4일, 속초 설악 로데오 거리 상점가는 11월 7일, 삼척 중앙시장은 11월 17일 행사가 진행됩니다.